드시겠습니다. 어? 호래기하고 저 호래기하고 저 저 연포탕 뭐 만드나? 이모 호래기하고 연포탕. 야 이 중에 봐봐 누가 제일 낫나? 남들은 맥주 처먹으면 동풍도 온다네. 난 동풍도 안 온다 얘들아. 어? 동풍은 안 오고 중풍 올라가네. 어 남들은 맥주 처먹으면 동풍도 와갖고 막 죽겠다 하는데 난 맥주 그만 처먹으면 동풍도 안 오고 어 중풍이 올라가는가. 토야 건강 챙기소. 그래 얼음 우유 형 알았어요. 참 우리 얼음 우유 형 참 잔소리 참 많이 하네. 어? 무슨 장례희망 시어머니가 시발 새끼가 팬가입도 쳐나고 잔소리만 존나 하네. 오타마리 아다마 오랜바 오랜바 오타마리 저가서 호래기 아이가 아이는 고리고야 내내께 와 개새끼야 양팔 간격 좌우로 나라니 씨발 새끼야 양팔 간격 좌우로 나라니 살리달라 한다 됐다 우리 저 꼭지 친구가 그냥 그거 같다 막 야 아무 맛 새끼가 이게 빨리 물어 봐 남자 새끼가 이게 왜 매운데? 저는 일단 다만 생명에 조금 새끼가 이 여기 테이블이야 아 맛있네요 어 맛있네 집 해먹어야겠네 오징어랑 똑같잖아 어 이거 자기야 자기야 내 이거 좀 안 들어가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뭐라노니 오늘 호래기 그날이네 일로 와 씨발견아 와 근데 엄청보다 맛있네요 어떻게 재밌는 놈들만 모이노 씨발 새끼야 그래서 내가 타발이 많이 까잖아 인마 옆에 또 듣고도 있고 인마 어? 홀딩이 또 어? 이빨 좋지 야 나 또 본 직업이 씨발로 커피포터다 커피 그 바리 그 바리 뭐 바리 먹어 바리 바게트가 개새끼 먹어 바리스타고 있어 아 바리스타다 아이가 바리스타 커피 뽑는 남자 아이가 몇 살이야 어 저희 스물다섯 일로 와봐 어 일로 와봐 네.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 야 인사 한번 네 얼굴 한번 보여주자 와 이마 진짜 네 야 이 새끼 가수구치 생겼네 와 여친 있나? 아니요. 어? 어, 저 팬이에요. 가수. 마. 네. 머리 잘생겼는데. 와, 야, 아니, 야, 아니, 다시 한번 봐. 와, 졸라 잘생겼네. 아이고, 아이고. 와. 어떤 사람? 네. 어? 저희 대형. 니 뭐 하는데? 무슨 일 하는데? 오빠 선수 아니지? 아, 네. 저 그래픽 디자인. 어? 디자인. 디자인? 네. 와, 근데 정말. 야, 이만한 여배우 생겼네. 이런 놈들 방송을 해야 돼. 너 다 썩었어, 사실상. 아, 저, 어. 네. 그래. 몇 살? 25살. 어. 다 먹고 가나? 아니요, 저희 담배 피러. 어. 빨리 피고 와. 아, 어. 네. 잘 와. 생겼네. 10년 전에 내 모습이네. 와, 엄마, 진짜 잘생겼네. 잘생겼다. 원빈구치 생기, 아, 저 마달 봤네. 그만 이래 먹어. 이제지? 어? 어 약간 제키 어, 맞네 제키 이재진도 좀 당연히 이재진이야 저 전만 안 왔구만 가 이름 먹어 아 그 찍어야 되는구나 오늘 오징어가 그날이네 가만히 있어 시발년아 아 오빠야 나 안돼 오늘 그날이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 시발년아 마우선 있네 역시 이모 손금을 보니까는 집에 딸이 하나 있네 시집 안 간 딸이 아니 결혼도 안 했다 지금 그러니까 어. 언니 결혼도 안 했다고 해 아이고 좋다 여보 그날 언니 오시니까 어깨 뽕 들어가네 아유 나는 누나 우리 저 홍크슈 누나 우리 와이피 누나들 뭐 또 다 계시고 하시고 하지만은 뭐 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팅만 올라와도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사실상요 맞죠 맞죠 예. 뭐, 누나들, 뭐, 렉스 안 쏴도, 옛날에 또 내를 이만큼 또 키워준 사람들이잖아, 어떻게 보면. 예? 맞지, 맞지. 네, 저 누나들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, 다른 뭐, BJ, 다른 BJ들.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. 엔터 회사 사장들이 나를 존나 미워했대. 어? 자기 역캠들 다 씹어, 내가 다 이기고 막 하니까. 어? 세월이 지나고 알았는데, 야, 나 정말로 미워했었다면서.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? 아니까 나. 어? 너고 와이피들 진짜 너무 그거 해갖고 이래갖고 어 정말로 그래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 듣고 그래 맞아 또 아프리카 때부터 봤던 놈 아이가 아 맞죠 형님 아프리카 별명이 뭐고? 인폴더입니다 야이 씨발 새끼야
김별강이잖아. 네? 김별강. 김별풍선 깡패 개새끼야. 아 맞죠 맞죠. 그건 제 2의 별명. 개새끼가 뭐 김폴더. 형님 누님들 계셨을 때 김폴더. 아니 폴더는 이제 선배들 만나면 형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는 씨발 새끼가 개새끼. 네 신형님 김폴더입니다. 맥이나 이 개새끼가. 맞네 인기 진짜 많았어요 아프리카 때부터. 밖에 나가면은 뭐 지금보다도 더 인기 많았죠 그때는. 새끼가 이게 김폴더인데 아무 제 장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김폴더인데 이래줬구나. 그럼 지금보다도 인기 많았다면 지금 그때보다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. 과거형이네. 아 지금도 이제 다시 열심히 하는 추세고 그때는 진짜 미쳐있는 상태였어요. 네. 마치 지금은 형 많이 수그렀다 이가. 그때는 진짜 서면 나가면은 진짜 옆에 형이 카메라 들잖아요. 뒤에 여자들이 삼천공격처럼 줄 서서 다녔어요 진짜. 예. 진짜야. 근데 좀 약간 폭탄급이라서 그렇지. 예. 이쁜 사람들은 몇 못 봤어. 거의 다 남자들. 정말이야. 정말이야. 개새끼들아. 내가 요새 방송 좀 조금 내가 조금 수고를 들어서 내가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. 어? 맞죠. 사건 사고들도 많고 이러니까 내가 좀 뭐 안 해서 그렇지. 플러스에서 내가 또 다시 또 열정 컷 또 깎으면서 내가 또 열정 태우고 있잖아. 어? 조만간이야. 기다려봐. 며칠 전에 남포동 한 바퀴 돌았는데 봤지? 어? 남포동에서 봤어 못 봤어? 다 사진 찍어라. 개새끼들이. 맞습니다. 좀만 기다리라 형님. 다 다시 머리 다 자르면 또 알지? 야 너 저 뭐야 옆에 가갖고 소주 한잔 할래? 누구요? 너희끼리. 너희끼리. 가고 방송 켜놓고 따라게 하고 소주 한잔 해라. 형 혼자 소주 한잔 할게. 형 혼자 한잔 먹고 싶어서. 네. 막 한두 시간 아니 한 시간만 혼자 먹고 내가 넘어갈게. 여자 오기로 했으니까 나는 의리는 없다. 여자 의리 없어. 나는 의리가 없다고. 나는 컨텐츠를 해. 그냥 먹어. 씨발놈들아. 자. 자, 짠. 한잔 하자, 짠. 뭔 여자가 오나. 와, 자, 한잔 해. 자, 짠. 뭐야, 훈아. 마, 말을 해봐라. 무슨 일인데 우리가 니 편 아이가. 니 편 같은 소리가 되네, 씨발. 남편이다, 이 씨발 새끼야, 남편. 내가 방송을 한 8년 차 지금. 길게는 9년 차 하고 있는데. 아, 방송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겪어봤고 산전수전도 많이 겪어봤고 많은 다툼도 많이 해봤고 참 많은 걸 많은 들은 걸 느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제 방송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하루하루 힘듭니다 솔직히. 표현 안 하지만 못하지만 가정사 내 개인적인 이야기들 방송에 송출하고 싶지 않아요. 예? 개그맨이 텔레비에 나왔을 때 제가 개그맨은 아니지만 연예인은 아니지만 개그맨이 텔레비에 나왔을 때는 자기 가족사고 뭐 자기 뭐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. 예, 그래서 형님들한테 뭔가 뭐 이야기도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나는 방송을 키고 웃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웃기기만 싶어요. 저는 뭐 원래 또 형들 아시다시피 원래 또 방송하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잖아요.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. 괜찮고 하지만 요즘 들어 삼각대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앵글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볼 때 예전에 제 모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저도 슬픕니다. 열심히 해서 많이 웃길게요. 웃길게요.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. 형님들도 이간질도 하지 마시고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조금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. 예. 사장님 이름이 김순종입니까? 맞아. 아 이름 진짜 막 왜? 예? 저스러워서? 왜? 아 이름 진짜 왜? 네, 요즘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로 제목이 순정이거든. 어떠세요? 고마워요. 나는 이 노래를 잊지 못할 것 같아. 세월이 10년, 20년, 30년이 지나도 이 노래 들으면 이때를 꼭 기억할 것 같아.